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뮤지션, 엔지니어,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핸드메이드 페달 브랜드 월러스 오디오는 매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기존 페달에 특별한 리미티드 페인팅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의 페달을 출시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전세계 내셔널파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멋진 디자인이 적용된 내셔널파크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내셔널파크 시리즈의 모든 한정판 모델들은 기존의 정규 모델과 기능이 동일하며 이펙터 케이스에 리미티드 페인팅이 적용되어 외관만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매년 블랙프라이데이마다 월러스 오디오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종류별로 수집하는 컬렉터가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월러스 오디오의 다양한 이펙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세대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V2, 리미티드 에디션 ARP87 멀티펑션 딜레이, 리미티드 에디션 패덤 멀티펑션 리버브 세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한층 끌어올리는 월러스 오디오의 내셔널파크 시리즈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요 부분이죠. 이 월러스 오디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알고 있느냐. 저희가 2020년도에도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한정판 시리즈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조금 이미지 자체가 조금 화사하고 밝았었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이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고 좀 다크한 느낌이 있어서 이 호불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또
괜찮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이펙터를 선택을 할 때 이 뭐야? 너는 밝은 느낌의 디자인을 원해? 그러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해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이 제가 이 여러 가지 이 내셔널 파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지만 특별히 또 여기 보시면 패덤 같은 경우는 조슈아 트리. 이 제가 유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트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조슈아 트리. 이렇게 각 국립공원 내를 상징하는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프린팅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좀 착각한 게 은총 씨 연주가 또 더 좋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들었던 월러스 오드웨이 사운드보다 밝다. 이게 사람이 좀 영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드러머 분은 연주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연주를 했는데 무대 끝나고 나서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선글라스 꼈는데 귀가 안 들리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뭐랄까 디자인이 밝아지니까 사운드도 좀 더 화사해진 느낌이 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플라시보 효과인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사운드는 동일하고 기능도 동일하지만 리미티드 에디션 페인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이 내셔널 파크 시리즈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냥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미티드 에디션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도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뭐 확실히 그 구매할까 말까라는 어떤 딱 브레이크가 살짝 잡히게 되면은 좀 고민을 좀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 저거 사야겠어 결정이 나면 뭐 다음 날이든 뭐 아니면 그 시간 그 자리든 그 구매를 하는데 괜찮나?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 좀 구매랑 연결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월러스 오디오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 한해서겠죠. 너무 디자인 좋아요. 뭐 지금 뭐 줄리아부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셋 다 지금 깔려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형 슬로우다. 잠깐 여기 뭐. 슬로바가 네.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이 깔려 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게 보드 위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을 때 이 주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하나의 컬렉션적인 것들이 완성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줄리아로 한번 가볼까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아니면 굳이 이 중에 하나라도 뭐 구매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이 하나만 올라가도 굉장히 보드가 화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이전에는 이펙터 회사의 이 전문 디자이너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 제품 디자이너들은 있었지만 이런 일러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좀 적었었는데 JHS도 마찬가지고 이 월러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뭐 OBN이 이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터들과의 협업도 펼치고 있고 실제로 회사 내에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상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 버전별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도 약간 하나의 명화를 자기 페달보드 위에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블랙 프라이데이 한정판과 오리지널 디자인 다 포함해서 이번 내셔널 파크가 가장 제 취향입니다. 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제 취향이고 저도 이건 갖고 싶네요. 그래서 이 실제로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는 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겠죠. 같은 앤데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구입을 하는 컬렉터들도 존재하니까 굉장히 이 잘하고 있다. 월러스 오디오 이 사운드만 제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장사도 잘한다.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